수고하십니다. 3월 7일에 방송될 오픈 다큐멘터리 다섯 번째 테이프입니다.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극본 한유리 연출 이영로 다섯 번째 손님. 예? 문 닫을 시간인데요.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여긴 6시에 문 닫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 누구랑 만나기로 하신 모양이죠? 아, 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젊음은 바로 낭만입니다. 수미는 경복궁 정문 앞에서 성현을 기다리고 성현은 경복궁 안 카페에서 수미를 기다리고 문을 닫는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온 성현은 정문을 나서다가 수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어? 수미! 수미야! 아, 여기서 기다린 거야? 아니, 수미야, 난 안에서 기다렸단 말이야. 아, 근데 왜 울어? 왜 그래, 어? 두 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저 안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니야, 정문 앞이야. 아니야, 안에서 만나기로 했어, 카페 안에서. 아니라니까. 아, 참, 아니래도. 아우, 속상해. 아주 춥지? 이리 와. 난 이렇게 떨면서 자기 기다렸는데 누군 카페 안에서 느긋하게 차나 마시고 있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나와봤어야 했는데. 젊은 이연인 사이에선 사소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닥거리며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금세 오해를 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떠들고. 많이 먹어? 많이 추웠지? 응. 따끈한 러시아 수 시켜줄까? 응. 아니 됐어. 커피면. 난 자기가 약속을 잊어버린 줄 알고. 뭘 잊어버려? 눈 오면 경복궁에서. 난 자기가 잊어버린 줄 알았어. 참, 우리 앞으로 걱정된다. 이런 일이 오늘 한 번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제 마음이 좀 풀렸어? 속도 따뜻해졌고. 다행이다. 나 집에 바래다 줄 거지? 수미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요즘 음대에서 피가로의 결혼 연습하고 있어. 어, 그래? 나중에 들려줄게. 그래, 오늘은 그만 가자. 장래 프리마돈나가 감기 들면 안 되지. 그날 수미의 어머니 김여사는 처음 김성현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성현이 수미를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말이죠. 교수님. 어, 왜? 저, 수미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 그래, 알았어. 장래 수미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야 하고 또 그럴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김여사는 성현을 보고 가만히 집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미 어머님. 바쁜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레슨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요즘 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김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성현의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아신다고요? 아이들이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걱정 많이 되시죠? 네. 실은 수미 아버지가 전부터 유학을 보내자고 했어요.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줄리어드가 아무래도... 아니에요. 수미가 성악가로 대성하려면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오페라의 본고장은 아무래도 이탈리아죠. 네. 수미가 이탈리아 가곡을 아주 잘하니까 거길 보내는 게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말씀하세요. 음대 졸업도 하지 않고 유학이 가능할까요? 염려 마세요. 수미 재주는 여기 그냥 두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성악의 본고장에 가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열어줘야 해요. 이제 마침 제가 로마의 산타 세칠리아 음악학교의 보렐리 교수를 잘 아니까 추천서를 써드리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미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 못지않은 이경숙 교수였습니다. 수미야, 자니? 수미야? 네, 아빠. 아직 안 자요. 나하고 얘기 좀 할까? 여태 안 주무셨어요? 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학기 성적이 영 안 좋다면서? 죄송해요, 아빠. 음대 수석 입학생이 왜 이러는 거지? 낙제 과목까지 생겼다면서. 너 이탈리아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네? 영어는 그만하면 의사소통은 되니까 이탈리아어 학원에 좀 다니거라. 네. 유학은 빠를수록 좋다. 네 재능이 남학생 때문에 꺾일 순 없어. 아빠. 넌 아직 공부를 할 나이야. 이성 교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니. 아버지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수미야, 난 널 믿는다. 알지? 네. 그만 자거라. 수미 아버지 조원호 사장은 일찍이 외국어대를 졸업한 데다 당시 오파상을 하고 있었기에 영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오늘 국 아주 시원한데? 엄마, 이거 무슨 국이야? 엄마, 누나가 좋아하는 제철국이잖아. 그래, 많이들 먹어라. 경상도 하동 섬진강에서 나는 제철이야. 수미야, 한 그릇 더 줄까? 아니요, 됐어요. 수미야, 네 앞에 붙여놓은 거 보이니? 어머, 이게 무슨 단어예요? 이탈리아어 단어야. 세라? 세라는 저녁이나 밤을 뜻하잖아요. 역시 쉬운 단어라서 잘 아는구나. 조 사장은 수미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영어 단어가 적힌 카드를 붙여놓고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들보다 먼저 외국어에 눈을 뜰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이탈리아 가곡을 힘들이지 않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바가 뭐지? 수염. 논나는? 할머니죠? 역시 우리 딸은 천재야. 아이고 참, 자꾸 치켜세우지 마세요. 알아. 수미야, 넌 겸손해야 한다. 알겠니?
특히 남에게 칭찬받을 때, 상을 받았을 때 더욱 겸손해야 돼. 알고 있어요. 오늘 이경숙 교수 만날 거지? 네, 레슨 받을 거예요. 이거 갖고 가거라. 어머,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거 여권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가 수속 밟아놨다. 이거 가지고 이탈리아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해라. 아빠. 이 교수하고 다 의논된 거다. 아니, 오히려 이 교수가 더 서둘러서 아빠도 서둘러 준비해두었어. 알았어요. 수미의 내부에서도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야 하느냐, 김성현과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잘 불렀어. 아주 잘 불렀어. 여기 좀 앉아봐. 네. 방금 부른 게 무슨 곡이지? 주세페 사르티 작곡의 사랑은 멀리하고예요. 사랑은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감정은 사랑이란 감정일 거야. 난 네가 선아예고에 갓 입학해서 나와 첫 대면했을 때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네, 교수님. 머리는 양갈래로 닦고 교복을 단정 입고 왔었지. 그때 네가 내게 들려준 노래 기억하니? 네. 언뜻 듣기에도 네 목소리는 얼마나 탁 터졌던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선아 예고 1학년 때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유병명 선생님이 물론 거기 음악부장으로 계시면서 그 신용옥 씨, 그 이제 또 소프라노, 유명한 소프라노, 이제 그분은 이정희 선생님께 이제 부탁드렸고, 이제 조수미는 이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야말로 여기 이제 자기가 책에도 썼듯이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닦고 교복을 입고 왔는데, 뭐 너무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노래를 시켜보니까 정말 뭐 너무도 놀라운 그런 재질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레슨을 마치고 나서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넌 틀림없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라고. 네. 난 네 재능을 정말 사랑한다. 너와 같은 재원은 정말 다시 찾아내기 어려울 거야. 네 그 재능을 그대로 묵혀버린다면 그건 큰 죄악이다. 알겠니?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노래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건 알고 있겠지? 네. 그래서 주세페 사르티가 쓴 사랑은 멀리하고를 부르게 했어. 난 이제 널 멀리하고 싶다. 로마로 떠나거라. 교수님. 내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마. 네가 사귀는 그 남학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방금 네가 부른 노래처럼 그 친구를 멀리해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알겠니? 내 말대로 해주겠지? 네, 교수님. 로마로 떠나겠어요. 그래. 결단해줘서 고맙다. 역시 수미답구나. 교수님. 이제 어려워하면서 좋아하고, 저도 아주 뭐 너무너무 이제 그 수미를 사랑하니까, 그 저는 그랬어요. 너 같은 그런 정말 뭐 그 다시는 그런 재주가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재주를 네가 만일 그대로 묵힌다면 그거는 아주 큰 죄다 그랬어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공부를 하고 꼭 아름다운 노래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이제 그런 위안을 주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게을르게 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제 깨달을 때고 또 그 청년하고 뭐 또 그때 당장 결혼을 그런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1983년 3월 28일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수미는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떠날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김성현과 만났습니다. 왜 그래? 또 만날 수 있잖아. 방학 때 서울에 오든가 아님 내가 로마로 찾아갈게. 나 유학 포기할까? 왜 대답이 없어? 나는 널 말릴 수가 없어. 네 재능 때문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난 자신 없어. 뭐가 자신 없다는 거야? 네 재능을 막을 자신이 없다고. 네가 노래할 때 난 경외감 마저 느껴. 넌 노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난 평범한 여자로 남고 싶어. 그러지 마. 나도 널 잡고 싶어. 하지만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뭔가 나도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가슴만 저려와. 바보같이. 그래. 난 바본지도 몰라.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자. 응? 난 네 노래만 들을 거야.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가 조금 더 현명했던 듯 싶었습니다. 그는 수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갈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사랑을 아름답게 끝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오픈 다큐멘터리 제4화 신이 내린 목소리 소프라노 조수미 한유림 극본 이영노 연출로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